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방탄소년단은 14일 밤 공개된 유튜브 영상 중 방탄회식에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해이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. 리더 RM은 돌려 말하지 않고 팩트를 말하자면 원래 시즌1은 운까지였다고 말했는데요. 그는 다이너마이트까지는 우리 팀이 내 손 위에 있었던 느낌인데 그 뒤에 버터랑 퍼미션 투 댄스부터는 우리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더라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살아가는 의미인데 그런 게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. 멤버들은 각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. 영상 마지막에서는 팬들을 언급하며 고마움과 미안함의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도 보였는데요.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아미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.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등 반응을 보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일 챕터 2를 정리하는 앨범 프루프를 발표해 2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으며 이 앨범을 기점으로 단체 활동의 1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. 챕터 2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팀 활동에 잠시 쉼표를 찍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이후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믹스테이프로만 진행했던 솔로 음악 활동을 정식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그 첫 타자는 JYP 될 전망입니다.